11월 4일 대선 때 표결에 붙여지는 주민발의한 4를 반대하는 기자회견이 주디추 조세형평국 의원, 민족학교, 아태 법률센터가 공동으로 열었습니다. 주민발의한 4는 캘리포니아에서는 미성년자의 낙태 시 부모의 동의를 구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. 미성년자들이 낙태 수술을 하기 전 48시간 전에 부모에게 의무적으로 통지를 하도록 하는 이 발의안은 미성년자들이 부모에게 임신 사실을 알려지는 것이 두려워 무면허 의사에게 낙태 수술을 받거나 가출 또는 자살까지도 초래할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. 부모에게 통지해서 결과적으로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하는 주민발의안 4는 위험한 낙태 수술 등으로 미성년자들의 건강을 담보로 할 수 있어 발의안이 부결돼야 한다는 것이 반대 이유입니다. 반면 주민발의안 4를 지지하는 단체들은 미성년자들은 부모의 보살핌과 조언이 필요한 나이라고 반론을 펴고 있습니다.